바디빌더, 보케빌더, 오늘의 단어는 아웃풋, 아웃컴, 오버컴입니다. 처음 두 단어는 아웃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는 컴을 공통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정답은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버케빌더 84일째. 오늘의 단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풋, 산출, 아웃컴, 결과, 오버컴, 극복하다, 기본 의미입니다. 아웃풋과 아웃컴은 또는 뭐 일드, 그 다음 프로덕터가 다 합쳐서 어떠한 결과라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뉘앙스도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웃풋, 아웃컴, 둘다 바깥에 두다, 바깥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의 어원에서 결합이 됐다는 거 금방 알수 있고, 아웃풋은 인풋과 아웃풋을 대입해서 우리 한자말로 투입과 산출, 어떤 펑션 박스, 기능 박스에, 기능 박스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짠하고 변해서 아웃풋 결과물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인풋, 아웃풋,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풋 아웃풋하고 대비될 땐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지만 그냥 다른 데서는 결과물, 성과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컴은 말 그대로 그냥 결과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어떤 분은 아웃풋과 아웃컴은 같다, 비슷한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구태여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의 끝머리에 있는 건 아웃풋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웃컴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주셔서 다운 어떤 그 원어민 선생님의 설명은 이렇더군요. 즉, 예를 들어, 요리 재료를 넣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든 건 아웃풋이 나온 겁니다. 요리 재료가 인풋이고 생일 케이크가 나온 게 아웃풋인데 그 생일 케이크를 먹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상황에 이르는 것, 요게 아웃컴입니다. 물론 원어민들조차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웃풋과 아웃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 이런 정도의 결과, 상황적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아웃컴이 최종 결과물이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버컴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는 것,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그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장애물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상황을 넘어오는 경우가 됩니다. 수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수동태로 쓰여서 어떠어떠한 분위기에 휩싸이다, 어떠어떠한 분위기에 뒤덮이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오버컴 극복하다만 알고 있는 경우에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다 이 단어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컴은 어떠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버컴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와서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는 극복하다 말고 어떠어떠한 감정, 어떠어떠한 상황에 뒤덮이다, 휩싸이게 되다라는 말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단어들 한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웃풋, 아웃컴은 둘 다, 결과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인풋, 아웃풋, 아웃컴으로 나가는 과정. 인풋, 뭔가 투입, 재료, 요리 재료가 땡기고, 프로세스, 처리하는 과정이라도 요리를 한다든가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아웃풋은 이제 생일 케이크가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를 먹고, 생일 잔치에 참석한 아이들이 행복해졌을 때, 이게 최종적인 아웃컴인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본다면, 인풋, 요리 재료, 빵 재료, 프로세스, 요리하는 과정, 그 다음 아웃풋, 생일 케이크, 아웃컴, 생일 케이크 먹고 행복해지는 아이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화시와 암기할 때 인풋, 아웃풋을 투입과 산출, 아웃컴을 결과, 이 정도로 이해해 두고, 오버컴은 장애물을 넘어서 오니까 극복하자 좋은데,
가끔가다 어떤 상황이 넘습해오다, 어떤 상황이 뒤덮다 해서 특히 수동태로 어떠어떠한 상황에 휩싸이다, 어떠어떠한 감정에 뒤덮이다, 휩싸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